분명 우리 살아온 동화야. 대체 누가 헤라클레스 사람들이 절 죽이려 그래요? 무서워요 아줌마. 제발 도와주세요. 저 좀 살려주세요 아줌마. 누군가 민설아를 밀었어. 47층에서 아줌마 딸 하은별 떳떳하게 처우하고 입학한 건가요?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서 합격한 건 아니고? 내가 다 봤거든요. 나도 나를 지키려면 니네 엄마가 무서워하는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돼서. 핸드폰 줄 테니까 이거 풀어. 네 말을 어떻게 믿어? 나도 이제 지쳤어. 니네 엄마, 여기 어른들 다 지긋지긋해. 더 이상 안 욕하면 그만이야. 그러니까 이거 풀어. 네가 원하는 거 준다고. 정말이야? 딴짓하면 가만 안 줄 거야. We'll be right back.
너 때문이야. 모든 게 전서지. 다 너 때문이라고. 내가 이 꼴로 사는 것도, 우리 로나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. 가만 안 뒀구나. 왔어. 하윤철? 맞네, 하윤철. 들어가. 서진이 보면 난리 날 거야. 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? 나 버리고 천서진한테 가서 행복했니? 어? 너도 천서진이랑 똑같아. 어차피 너도 내 말 안 믿었잖아! 내 불행의 시작은 천서진이야. 누구든지 내 딸 인생 가로막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. 그러니까 비켜! 야, 야! 정신 차려, 너 지금 다쳤어! 아! 이것 때문에,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!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줌마? 너 얼굴이 왜 그러니? 너 무슨 일 있어? 헤라클리스 사람들이 절 죽이려 그래요. 무서워요, 아줌마. 제발 도와주세요. 저 좀 살려주세요, 아줌마. 그렇게 적당히 나댔어야지, 민서라. 잠깐 만날 수 있어? 헤라클리스 47층으로 와. 민서라 47층. 민서라 47층.
아줌마? 아줌마였어요? 아줌마가 저 살려주신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죽었네. 아,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? 나 윤희 씨한테 할 말 있어. 나 사실 그동안 윤희 씨 이용했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윤희 씨를 보성마을 민설아 집으로 보낸 사람 나야. 여기 헤라클리스를 부른 사람도 나고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내 복수를 위해서 윤희 씨가 꼭 필요했거든. 나 민설아 엄마야. 너만 없으면, 너만 포기하면 여기 47층 명단에서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다 내가? 응? 베로나가 돌아왔습니다. 나 베로나랑 사귀어.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천서진 이사장님.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. 자신 외인 그 누구도 믿지 마요. 독해져야 돼. 엄마니까. 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